안녕하세요. 조깅하러 가시나 봐요? 뭘 그렇게 사사건건 나으려고 됩니까? 요즘 보고 입고 있으시 뭐 이 옷 입으면 100% 조깅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조깅복이잖아요. 아니, 이 옷의 목적이 반드시 조깅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 옷 입고 수영하면 수영복이고 우주선 타면 우주복이고 땀 내면 땀복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영아 뭐하냐 빨리빨리 좀 나와라! 요즘도 그 코미디 구군지 뭔지 쓰십니까? 그 재미 짜기도 없는 거? 네? 아 요즘은 다들 재밌다 그러던데. 아유 정말 자기 프로가 재밌는지 없는지도 모르니 이 나라 코미디가 발전이 없지. 반도체만 잘 만들면 뭐해? 그 코미디를 그따구로 만드는데. 형 가자! 안녕하세요. 야 쫑! 오늘 세 바퀴만 돌자! 가자! 에! 쫑! 뛰어! 형 오늘은 두 바퀴만 놀자. 나 아침에 약속 있어. 아 알았어 임마. 야 좀 가자. 야 좀 왜 그래? 왜 이렇게 킹킹대? 밥을 안 줘서 그러나? 얘 지금 똥 마려운 거 같은데? 아이 자식 진짜. 야 이리와. 이리와. 여기서 싸 여기서. 어 이거 여기다 싸게 해도 되나 이거? 괜찮아 괜찮아. 싸. 싸. 버스 7시야. 은천아 일어나. 은천아 일어나. 삼촌이 집 나가봐야 돼. 어 은천아 일어나. 일어나라. 야 오늘 왜 일찍 부산하냐? 어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래. 얼른 좀 먹어. 어 넌 안 먹냐? 아 나 늦었어. 형 다 먹고 그릇에 물 부어놓고 가. 알았어. 은천아 맛있냐? 아이씨 이게 뭐야? 아이씨 야 뭐야? 뭐야 야 왜 그래? 아 진짜. 왜? 어? 너 똥발 맞냐? 아 문 앞에 이런 게 있잖아. 어쩐지 왜 이렇게 살았어. 아씨. 아, 웃지 마. 아, 은찬아 비닐봉지하고 휴지 가져와. 알았어. 아 누가 그런 거야 이거. 아씨. 야 이거 개똥 같은데. 아 나 웬만해서 똥 안 밟고 당기는데 이거. 물로 씻어야 되나? 팔에 꼬이겠네. 여보세요. 어 형 뭐? 아유 인간아 그딴 것도 내가 챙겨줘야 되냐? 탁자에 있는 거지? 에휴 잘 좀 챙겨서 가지. 그래 알았어. 에휴 아씨 어떤 놈이야 진짜 이거. 아씨 아 진짜 뭐야? 개똥 밟았어? 뭐? 개똥? 아 투사. 괜찮아. 들어가서 휴지하고 비닐봉지 좀 가져와. 아, 잘 안 떨어지네. 은천아, 나무 젓가락도 한 잔 가져와. 뭐 이렇게 웃겨? 웃기잖아요. 다 봤냐? 아이 자식 아침에 밥을 많이 먹는다 하더냐 한 양재기 싸놨네 그냥. 그래 편하게 더 싸라. 더 싸. 어이 어 뭐야 여태까지 당신 개가 싸는 거예요? 뭐가요? 여기다 며칠째 똥 싼 개가 당신 개냐고요. 그래요 우리 쫑이 쌌어요. 아 왜 남의 집 문 앞에다 똥 싸게 해요? 내가 싸게 했어요. 지가 싸는 거지. 아 그럼 못 싸게 말렸어야죠. 아, 얘한텐 여기가 화장실인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뭐야? 아,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될 건 또 뭐가 있어요? 자꾸 인간의 입장에서 개들의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들의 또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 거라고요. 아, 말도 안 되면 그렇다 치고. 그럼 쌌으면 치워야지. 여기 나도 사람 지내마다 밝게요. 아니, 저 지금 개똥 밟은 신발 신고 다니는 거예요? 아, 더러워서 좀. 뭐야? 아,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아저씨가 밟으라고 놔둔 게 아니에요. 좀 더 순수한 이유에서 놔둔 거라고요. 아, 무슨 순수한 이유로 놔뒀어요? 아저씨가 이 개똥을 어디에 쓰지 않을까 해서 놔둔 거라고요. 아니 개똥 어디다 써요? 어디다 쓰긴 약에 쓰죠. 뭐야? 진짜 웃긴 사람이네. 개똥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막상 쓰려고 그러면 또 없어요. 당신 나랑 농담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말만 당연히 치워요. 아 나 진짜 코미디 작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머가 안 통해서요 어디. 쓸데없는 말만 당장 치워요.
알았어요. 좀 가자. 나 잘 치워요. 알았다니까. 아유, 왜 그래. 야, 공부 좀. 응. 밖에 개똥이 아직 안 치고 있어. 뭐? 아직도 안 치웠어? 네가 안 치면 누가 치워, 임마. 아, 이 자식이 진짜 치우라 돼. 여태 뭐하고 쓰던 거야. 야, 누가 썼는지 범인은 잡았냐? 옆집 놈들이 그런 거야. 307호. 그 코미디 좋아하는 그 놈들. 야, 널 그렇게 존경하던 놈들이. 야, 너 그래서 그냥 놔둘 거야? 아유. 무초인종 소리가 이 모양이야. 누구세요? 옆집 사람이야. 무슨 일이에요? 당신, 저 왜 또 아직도 안 치우고 있어? 아, 저거 아까부터 제가 치울지 말지 그 곰곰이 아직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아저씨가 약에 쓸 것 같아서 그냥 놔뒀어요. 뭐? 당신 나랑 농담하자는 거야? 빨리 당장 치워!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치워! 괜히 치우고 나니까 내 똥 어딨냐 돌려달라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 당신 나한테 맞을래? 알았어요, 치우면 되잖아요. 빨리 빗질하고 그래, 치워!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 깨끗하게 치워놔. 알았어요. 말을 내고 그래.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어, 이거 뭐야? 아, 미나라 조심해. 어? 아이씨, 발랐어? 어. 조심하니까. 아, 괜찮아, 다 말로 비틀어진 거라서 신발이 하나도 안 묻었어. 그래? 이게 뭐야 이거? 미선아! 어, 미달이 왔니? 어, 미달이 왔어. 아이고, 뭘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먹고 있어? 안녕하세요. 어? 네, 얼른 드세요. 저희도 먹기 시작했어요, 금방. 알았어. 야, 친구들 나올 줄 어떻게 알고 이런 걸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 아유, 참. 그러게요. 미달아, 너 손 안 씻고 먹어? 너, 나 손 씻는 동안 나보다 한쪽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지? 나 다 알아. 아, 참, 저 먹다 까맣게 잊었네, 저기. 아니, 문 앞에 웬 똥이 이렇게 그렇게 있어? 에? 아, 이렇게 있어요? 아이, 미달이 오다 밟았잖아. 이 자식이 진짜. 야, 오지 마. 먹다 어디 가니? 아. 아, 이 자식들이 왜 안 나와? 야! 야, 안 나와? 야! 나와, 이 자식아! 아우 진짜 씨. 야 어떻게 됐어? 아 몰라. 이 자식들 집에 없는지 없는 척하는 건지 대답을 안 해. 그럼 가서 네가 치워 임마. 미쳤어? 내가 어떻게든 이 자식들 치우게 만들 거야 내가. 아니 그러면 그냥 놔둘 거야? 누나 우리 갈 때 그냥 조심해야 되겠다. 여보세요? 아, 예. 아, 지금요? 아, 예 알았어요. 형 나 방송 갈 테니까 저 치우지 마 그대로라도. 알았어. 절대 치우지 마. 아유 치우려도 안 치워. 빨리 가. 이 자식들 진짜.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이 남아나 왜 집 앞에 똥을 안 치우는 거야? 예? 아직도 안 치웠어요? 아니 그걸 누가 치워? 권 작가가 치워야지. 아유 그 자식들 진짜. 빨리 올라가서 치워. 냄새나. 아 그게요. 그 309호 집 개가 싼 건데요. 아 자식들 지네들 치우기로 해서 아직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309호 그 사람도 이사 가는데. 네? 아 밖에 있는 집 309호 이삿짐이야. 이 자식들 진짜. 이런. 어 왔냐? 이 자식들 진짜. 야 왜 그래? 어? 이 자식들이 안 치고 그냥 날라?